오늘장 공략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유한타증권 정미련 FA팀장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공략주는 아이원스였는데요. 소폭의 등락으로 수익률은 주간 고가 기준 1% 미만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 좀 시장 자체가 딱 무너짐에 따라서 전체적인 투심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좀 반등의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회사 밸류 자체로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 공급 이슈 같은 경우 계속 나오는 만큼 향후 반도체 회사들의 증설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세정 코팅 관련의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말쯤에 일단 부각이 될 쿼츠 소재 관련 대체제인 아이코닉 이 테스트 과정이 1차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2차 과정에 대한 이제 부분이 상반기 말쯤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양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이 아이코닉에 대한 부분이 실적 점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이슈에 관한 부분이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일단 눈에 보이는 그림이 보이는 회사들은 일단 분할적인 매수로 가거나 접근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정미란 팀장님의 기아입니다. 지난주에는 조정은 깊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주간 고가 기준 수익률 1.63%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불구하고 이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 좀 아무래도 투심 악화로 인한 전반적인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최근에 좀 견고한 실적들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만 해도 대략 5조 657억 원대로 2010년 이후에는 최고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순이익에 좀 집중하자면 전년 대비 220% 증가라는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기여한 부분들이 판매량 확대라든지 대당 판매 가격 상승, 또 인센티브 축소로서 전반적인 수익성 체제 개선에 좀 성공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아는 아무래도 지난해 대비해서 다소 좀 가격 대비 성장세 대비해서 지지난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1분기에 EV6의 이제 미국 판매 개시 또는 이제 신형 미로의 해외 판매가 본격화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반도체 공급 정상화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매출로 가장 먼저 반응할 것이고 이 전체적인 친환경 시장 속에서 기아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 때문에 올해 좀 꾸준히 지켜보셨을 때 좋은 견고한 흐름과 좀 좋은 정책들을 좀 주가로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좀 기아가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견고한 흐름들 속에 지난주에 드렸던 목표가나 순정가 는 이제 변동은 없고요. 한번 쭉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큐브엔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작년 실적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을 이번에 찍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출액 자체는 한 720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두 배가량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 자체만으로도 대략 700% 정도 이번에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이유가 일단 2020년 하반기 자회사인 VT 큐브 재팬의 화장품 유통 사업이 생각보다 실적이 작년에 많이 개선하는데 많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쯤에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일단 그 이유가 이제 글로벌 최대 블록체인 기술인 애니모카 브랜드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산업을 진출한다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초기 자본금이 약 100만 달러로 6대 4 지분율로 해서 나눠 가지는데 NFT 판매 매출과 2차 마켓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등으로 해서 약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NFT화 될 상품들은 뭐 베이스 음원도 있을 거고 아바타 그리고 스튜디오 각종 악기 등이 이제 이걸 NFT화 시켜서 이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도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일단 가장
세계에서 큰 더 샌드박스랑도 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애니모카 프렌즈 산하에 있는 플랫폼과도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좀 수익을 좀 낳을 수 있는 가능한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뮤직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일단 NFT 사전 판매를 좀 시작할 예정이고 2분기부터는 뮤직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인데 일단 뮤직 메타버스라는 게 일단 글로벌 최초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P2E 게임 형태를 좀 출시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뮤직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걸 이용자가 이제 NFT화 된 그 베이스 음원을 구매를 하면 이걸 미식 작업을 해요. 미싱 작업을 하고 나면 그거를 신규 음원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또 뮤직 오디션이나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신규 제작된 이거 음원을 공개하게 되면은 이거 그대로 마켓플레이스에 통해서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P2E 형태로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좀 게임 이용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이 좀 메타버스 게임 관련해서 좀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2분기쯤 이제 컨트버스도 나올 거고 그 우리 당사의 뮤직 메타 메타버스나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업종들이 주가가 또 타산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2분기에 오픈된다고 하면은 대략 올해 컨센이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좋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25,000원, 선제가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미란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CJ E&M입니다. CJ E&M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물주분할 이슈로 좀 다소 낙폭을 하락하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좀 낙폭을 했는데 지금 접근하셨을 때 좀 좋은 수익 성과나 앞으로의 전망치가 좋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 부분에 첫 번째로서는 이제 매출액이 전년 대비 낮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 CJ E&M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중에 하나는 저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보여집니다. CJ 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양호한 실적도 보이고 부분의 레벨업에 좀 집중을 하면서 최근에는 전문 진행자를 좀 선발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가 아무래도 핫 이슈로서 가장 많은 채널이기도 하지만 CJ 온스타일 자체가 25년 넘게 영상 쇼핑을 좀 선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도 일반인들 대비해서 연예인들이 진출하실 때 폭발적인 그런 반향을 받는 것처럼 CJ 라이브 커머스에도 좀 보다 탄탄한 성장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교감하는 방송 진행자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에 대한 육성을 좀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신뢰도 높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서의 CJ를 온스타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현재 CJ E&M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부분으로는 티빙이라고 보여집니다. 티빙이 이제 최소 가치가 저는 거의 한 2조 원 이상이라고 보여지는데 티빙의 폭발적인 유료 가입자의 증가수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제 전년 대비 거의 256% 한 특정 타겟층이 이제 20, 30대뿐만 아니라 10대, 50대, 60대까지 모두 200% 이상을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티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점이라든지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무래도 이 한국인 타겟으로 하였을 때 가장 먹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티빙 자체에서 오리지널 컨텐츠에 엄청난 이제 대략 4천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고 이미 현재 내과 박원장이라든지 작년에 이제 성공적인 티빙을 알린 성공 도시 여자들이 시즌2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협연으로서 어느 정도 알린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정규 이제 유료 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도 유료 가입자 전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공적인 티빙의 이런 OTT 시장에서의 이런 기반을 마련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티빙 자체에서의 이제 인수권이라든지 글로벌 제작 환경들을 좀 확장을 함으로써 글로벌 성장 핵심 동력이자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독자적 콘텐츠 제작을 유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매수가는 지금 현재 좀 상단으로 더 올라왔는데요. 한 12만 원에서 12만 1,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좀 제한드리고요. 손절가는 11만 2천 원, 매도가는 17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